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슈베르트의 두 비스티루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요점 정리를 해놨어요. 아흐퉁. 자, 주의하세요. 자, 첫 번째 이 노래는요, 굉장히 레가토를 불러야 되는 아주 조용하고 아름다운 멜로디인데, 그런 노래일수록 가사를 붙이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사를 자음이나 모음 같은 거를 이렇게 굉장히 분명하게 노래를 하다 보면, 특히 독일어는 이렇게 말 자체가 좀 딱딱 끊어지는 느낌의 말이 들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가 외국 사람이라 그런 것이고, 이 독일 리트를 제가 말씀드리면 그 가사와 선율이 완전한 그 조화를 이루고 있거든요. 즉 무엇이냐면, 이 딱딱 떨어지는 그런 이렇게 그런 딱딱한 그 독일어가 아니라, 노래를 레가토로 하고 그 레가토를 계속 살리면서 발음을 해야 한다는 것이요. 근데 그것이 발음을 잘하면 굉장히 정확하게 음악과 가사가 일치를 해요. 제가 여기 정리해 놓은 걸 보면, 노래 선율을 최대한 레가토로 아름답게 부르기.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요, 랄랄라라든가 허밍으로 부르는 연습을 해요. 그리고 가사를 거기에 이제 붙이는 거예요. 발음하면서 선율이 여전히 부드러운 레가토인지를 보기. 예를 들어서 처음에 가사가요, Du bist die Ruhe der Friede mild. 이게 나오죠. 여기에 자음이 있어요. D, B, D, R, D, F, M. 이렇잖아요. 독일 사람들도 이걸 공부할 때요, 그런 걸 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자음에 붙이면, 드, 브, 드, 르, 드,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자음을 하니까 그렇게 와닿지 않거든요. 모음을 해볼게요. 이 자음은요, 보통 음색을 나타낸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모음은 소리를 나타낸다고 표현을 해요. 자, 일단 소리를 보면요, 이 모음이 우, 이, 긴 이, 우, 으, 이어, 이 이렇게 돼요. 우, 이, 이, 우, 에어, 이렇게 모음을 가지고 하거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요, 조금 멜로디를 치면서 그 멜로디에 가사 붙이는 걸 해볼게요. 왜냐면 이 두비스 디 루라는 것이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 독일어 발음을 잘 하면서, 이것을 음악에 맞게, 선율에 맞게 부드럽게 노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읽는 것보다는 음정이나 리듬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읽어보는 게 훨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주의할 단어는요, 두에서 우 발음, 두, 그 다음에 루, 알 발음, 우, 그 다음에 프리레몰, 밀트, 미, 엠 발음과 트, 그 다음에 주흐트, 젠주흐트, 두, 운트, 와스, 그 다음에 슈틸트. 자, 이런 것들이 왜 특별히 그렇게 어려운 발음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레가토로 부드럽게 이어져야 한다는 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이걸 해볼게요. Du bist die Ruhe der Friede mild. Herz. 자, 여러분들이
그 두에서 나 우, 그 다음에 뒤 루에서 알 발음과 우 이런 것들을 잘 발음을 하시면요, 이 노래의 선율과 음색과 이런 것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이 너는 평화, 평안, 안식 뭐 이런 제목인데 굉장히 고요하고 부드럽고 잔잔하고 저희들 피아노도 굉장히 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피아노 반주부가 거의 피아니시모로 되어 있거든요. 자, 제가 그다음 2절은 읽을게요. Kyr, 이거는 닫힌 이 발음이죠. Kyr, I'm by mir, mir 하기도 하고 Kyr, I'm by mir 살짝 알 발음 해줘도 이상할 것 같지 않아요. Und schließe du still hinter dir die Pforten. Puff, puff, Pforten zu. 쭈 하지 마세요. Pforten zu. Treib anderen Schmerz aus dieser Brust. Voll sei dies Herz von deiner Lust. 이것도 열린 우 발음이에요. Lust 아니고 Lust. Dies Augenzeit von deinem Glanz allein erhellt. Glanz, 스 발음, Glanz 아니고 Glanz allein erhellt. 열린 이 발음이죠. O fühl es ganz, fühl, fühl es ganz. 맨 마지막에 O fühl es ganz, O fühl es ganz 계속 반복되면서요. 그 간츠가 굉장히 긴 박자가 나와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나올 때는 오퓰 에스 간츠 이렇게 리듬이 나오는데 맨 마지막엔 오퓰 에스 간 하잖아요. 최대한으로 아 발음을 변하지 않게 아 해준 다음에 그 리듬이 끝날 쯤 되어서 은츠를 발음해 주는 거야. 간츠 이렇게요.